금일은 5월 24일 수요일 저희 작업 7일차 지금 저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전에 그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그 생략을 하고 이제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자, 5월 24일 수요일 7일차 여기 지금 현지는 여기가 필리핀 클락 그 약 여기는 계속 그 비가 와서 지금 뭐 날씨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갑바도 이렇게 쳐놓고 여기가 작업 공간이 뭐 이렇게 공장 안이나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작업 여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7일차인데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저희가 첫날하고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 짐이 다 이제 싹 없어졌어요. 여기 이제 남아있는 짐들이 뭐 이제 거의 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요 매트리스 정도만 좀 남아있고 요 침상 뚜껑 좀 남아있고 여기 테이블 올리려고 남아있고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커튼인데 커튼이 이제 내일 달면 다 끝나는 거고 오늘 7일차 거의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내일 저희가 모든 작업 일정을 다 마무리를 지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계속 한꺼번에 작업해서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것도 있고 좀 빠진 것도 있어서 99.9%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좀 보내드려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차량이 그 껍데기 이 앞에 범퍼라든가 뒤에 범퍼라든가 측면 요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이렇게 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업하고 무관하게 일단은 작업은 정상적으로 다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비가 와서 이렇게 어닝도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천정 보시면 에어컨도 다 올라갔고 자 7일차 오늘 지금 5시 반인데 이제 작업이 끝나갈 시간인데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첫날부터 해서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 자 첫날 이제 다 둘째 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슬라이딩 도어가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보시면 출입구 방충망 저희가 출입구 방충망도 이렇게 저희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 여기 외부에 외부 샤워기 설치가 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어닝 지지대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에 뒤쪽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지금 한전 충전 중인데 충전선도 이렇게 다 준비가 돼서 충전 인입구까지 준비가 다 됐고 어닝 3.4m 루프형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요. 뒤에서 보시면 여기 가드도 지금 이제 작업 중인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드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저 타공판 좀 마저 고정시켜 주세요. 아직 뚜껑은 덮진 않았는데 여기 뭐 안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배터리 다 안쳐져 있고 설비 여기는 이제 무시동 히터가 없어서 그 온수가 없어요. 냉수만 이렇게 작업이 좀 되어 있고 청수통 200리터 스테인리스로 작업이 되어서 다 장착이 됐고 뒤에서만 보이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당구장 다 안쳐져 있고 맥스팬 화장실 텐바도 설치가 다 됐고 지금 뒤에 아직 그 커튼이 아직 카커튼이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요거는 침상이 좀 작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려고 내일 하려고 지금 잠깐 놔둔 상태고 요거는 이제 내일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드도 다 돼서 가드 보시면 가드도 잠금 장치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고 자 옆에 측면에서 보시면 자 물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뚜껑 이제 요 커버는 이제 저희 갖다가 끼면 되고요. 얘가 좀 작업이 좀 난해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약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밑에 자 보이시나 모르나 청수통 뭐 밑에서 거의 안 보이죠? 보시면 청수통도 요거 오수통 80리터 설치가 됐고 여기 요거는 SOG 변기
고정변기 설치됐고 SOG가 지금 작업 중인데 곧 금일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부장님 파이팅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다 세팅이 됐고 회전 시트까지 다 작업이 됐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보시면 유리가 표시가 날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금이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나중에 교환하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여기 2채널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 좀 공간이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일단은 제가 작업은 다 마무리가 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를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 외부 조명 설치 안 했네요. 외부 조명 설치해야 되고, 이거 이제 내일로 밀어서 작업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에어컨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사용상 약간 좀 이상이 좀 생겨서 계속 점검 중에 있고, 전자레인지, 장착이 됐고, 냉장고 보시면 장착이 됐고, 자, 냉동실, 냉장실, 화장실 보시면 거울도 설치가 됐고, 세면볼, 수건거리, 환기구, 조명, 뭐 샌바드워, 고정변기 다 설치가 됐고, 아직 청소는 아직 못했어요. 내일 할 거고, 보시면 서랍장 다 설치가 다 됐고, 서랍장 안쪽에 그 주방 쪽 그 설비 배관들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아직 컨트롤러만 이제 여기 다 준비는 됐는데 이제 요거 고정만 하면 되고 아직 요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설치가 됐고 주방도 물도 잘 나와요. 물도 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허니컴 제가 설치가 다 됐고 그리고 보시면 카커튼도 뒤쪽은 아직 못했지만 앞에는 2열은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여기가 좀 상당히 좀 작업이 좀 난해했는데 자 여기 그 슬라이딩 도어까지 카커튼 다 설치 다 했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난방이 없어요. 자 여기는 저희가 원래 2열 쪽에 여기 난방이 들어가는데 난방이 여기는 필리핀이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난방이 없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필리핀은 솔라티가 자동이 없대요. 지금 수동 기어가 이렇게 있고 벙커 수납 다 준비되어 있고 자 요거 이제 여기다 고정만 하면 됩니다. 95% 정도는 작업이 된 것 같은데 내일 한 5% 정도 추가 작업하고 이제 내일 청소하고 이제 오후에 인수인계 하는 걸로 해서 일정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목요일 8일차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요일은 이제 9일차는 저희가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 좀 휴식을 취하고 토요일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금요일날 밤 비행기예요. 보시면 되고 유진 고생했어. 바이. 바이바이. 이제 나와 이제. 바이바이. 자, 여기 보면 왜? 안젤리카, 안젤리카, 사라. 자, 오늘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7월 26일. 오늘 작업 8일차.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 오전에 조금 더 작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청구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일부 미진한 것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또 역시나 오늘도 비가 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역시나 오늘도 비가 와서, 실내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매일 비가 왔어요. 수목금토 저희가 수요일날 도착했는데 목금토일은 비가 계속 오긴 했는데 뭐 조금 오다 말다 이런 상태였고
월요일부터는 월, 화, 수, 목, 금, 오늘 목, 월, 화, 수, 목, 4일 거의 뭐 24시간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이게 태풍 영향이래요. 태풍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 클락을 제외한 마닐라부터 해서 뭐 요 근처에 태풍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뭐 많이 오진 않아서 이렇게 뭐 영향은 많이 없는데 저희 작업하는데 비가 계속 와서 좀 제한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작업이 다 마무리 됐는데 실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는 자, 컷커튼 다 설치했고 자, 지금 후면에 컷커튼 두 개가 빠졌어요. 요거는 지금 낄 수 있게끔 작업은 다 되어 있고 나중에 보내주면 여기서 여기 기사가 설치하는 걸로 인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고 보시면 침상도 이렇게 작업이 다 돼서 자, 테이블까지 이렇게 작업이 다 됐고요. 이렇게 서랍도 다 됐고 자 여기 청소 아직 안 됐네요. 여기 빼먹었네. 여기 청소해야 되고 여기 높이 조절해 보면 자 일단 얘는 2단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테이블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움직입니다. 좌우측 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좌우측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서 필요하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 커튼 다룰 수 있도록 그 커튼 봉 저희가 레일 설치해 드렸고 후면에는 저희가 커튼도 있어요. 커튼도 달아 드릴 건데 아직 커튼은 시공이 안 된 상태고 자 도어 같은 것들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컨트롤도 다 설치가 됐고 지금 여기만 좀 작업이 안 됐는데 여기가 저희가 준비해 갖고 온 게 사실은 여기 저희가 들어가는 게 무시동 히터 태양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무시동 히터도 없고 태양광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걸로는 작업이 안 되고 이게 좀 빠졌는데 지금 다른 마감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일 마감이 될 것 같고 자, 화장실도 다 마무리가 됐고 자, 고정변기 환풍기 조명 거울 수건거리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샌바도어까지 마무리가 됐고 냉장고 50리터 창은 준비됐고 서랍 1단 2단 3단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요. 이것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방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물을 계속 틀어놨는데 죽었나 보네. 다시 한번 더 틀어놓겠습니다. 틀어놓고 맥펜도 한번 가동을 맥펜도 가동을 좀 해서 환풍기 다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자 물도 잘 나오고 있고 보시면 물 잘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오수도 오수통까지 다 바닥에 설치가 됐고 자 보시면 앞에도 컷커튼 설치됐고 자 에어컨 저희가 요게 이게 도메틱이 신형인데 이게 7시리즈인데 지금 여기가 여기는 저희가 원래 그 12V 도메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끄러워서 문 좀 닫겠습니다. 자, 에어컨 잘 가동하고 있고 전자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오디오 설치되었고 벙커가 TV 자, TV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벽면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실 때는 저희가 요거를 좀 관절을 꺾어서 이렇게 해서 혼자 하려가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문 열고 밖에서 보실 수도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됐고 회전 시트 다
적용이 됐고, 운전석도 다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이동을 원하시면은 살짝 들어서 앞으로 가시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2열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1인, 2인, 3인, 4인, 4인승. 자, 그리고 보조 테이블 주방에 이것도 준비가 됐고, 이거 거꾸로 달았네요. 무늬가 잘못됐는데 이거 바꿔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얘기해서 제가 바꿔 다를게요. 조명도 다 설치가 간접 조명, 독서등, 포인트 조명.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허니컴 브라인더 주방 쪽에. 자, 그리고 사이드 도어 쪽에도 핫커튼 다 설치가 다 됐고요. 그리고 거의 다 99%가 끝난 상태고, 한 1% 정도, 한 2% 정도만 남은 상태. 자, 이렇게 외부도 작업이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학교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어도, 자, 보시면, 자, 전동 도어, 사이드 도어, 네, 자동으로, 네, 설치가 됐고, 보시면, 자, 됐고, 자, 무게장도, 자, 설치가 다 됐고, 자, 그리고 외부 샤워기 설치됐고, 어닝 배치됐고, 자, 조명 넣는데 외부 조명도 불을 한번 켜볼게요. 자, 외부 조명 하나 둘 셋 뒤 먹이면까지. 자, 가라, 시끄러워. 자, 보면 외부 조명 설치됐고, 자, 여기 보시면 어닝 홀대 지지대도 설치가 됐고요. 자, 한전 충전 인입 됐고, 자, 지금, 자, 이렇게 물주 있고, 자, 변기는 저희가 보시면, 아이고, 문 잠가놨다. 그 SOG까지 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아직 커버가 없는데 커버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이거 도착되면 마감을 볼 거고. 자, 그리고 자, 외부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지금 비가 오는데 빨리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부 실내, 자, 다 뒤에서 본 모습. 자, 이렇게 뒤에서 살살 뭐 분위기도 있고, 운치도 있고, 다들 좋아하세요 여기서. 자, 여기 뒤에 타공판 달아서 열기를 최대한 밖으로 빼주려고 크게 뚫었고, 여기에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보시면 환기팬도 달아서 열기를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 뒤에 트렁크 쪽에 12V, 220V 시거잭 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이 수납이 넉넉합니다. 가드도 다 준비가 다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카커튼 말고 요 뒤에 커튼 앞에 하나 달아드려야 되고, 맨 앞에 참 1열에 커튼 아직 시공이 안 됐고, 그것만 설치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마 이제 오늘 오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오후에 이제 인수인계 사용 설명서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던 짐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공구하고 뭐 일부만 남아있고, 자,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갈 거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공구, 우리 가져온 것들 좀 일부 가져갈 거고, 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남겨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다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오늘 작업 8일차, 지금 현재 한 오후 4시쯤 됐는데 8일차 오후 4시경에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뭐 전체 영상은 영상대로 나가겠지만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에 3.4m 루프형 어닝이 설치가 됐고,
자, 외부 샤워기 설치됐고, 한전 충전선, 여기, 어닝, 고정할 수 있게 차량에 지지대가 고정이 되어 있고, 외부에 이렇게 뒤에서 뒷문을 열면, 이렇게 가드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자, 목, 후면에 모기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위쪽에 저 위에 루프가 하나가 있는데, 저거는 저희 에어컨이 아니고 차량 자체 에어컨인데, 그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 필리핀은 저게 그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됐다고 해요. 저 차량용 에어컨이 있고, 천정은 앞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시면 침상.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 전면에 TV가 교실이 제일 좋아요. 침상에서 보실 때 너무 가깝게 보시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27인치인데 루멘 TV고 요 정도 거리에서 보시는 게 제일 적당하실 것 같고, 여기 차주분께서 사실은 요 화장실 벽면 쪽에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원위치 시켰어요. 네, 뭐 그 판단하셔서 만약에 뭐 더 가깝게 보고 싶으시면 앞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요게 제일 이상적인 거리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 양쪽에 아래 위로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 조명은 3000K 전구색 조명 설치되어 있고, 다운라이트는 4000K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천정 보시면 루바 작업이 되어 있고, 자, 옆에 스피커, 요 옆에 요거는 차량용 에어컨 토출구예요. 토출구가 한 개, 두 개, 저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총 세 개가 더 설치가 됐고, 전체적으로 구성은 1열, 2열, 4인승의 가운데 고정 변기 들어간 화장실, 그리고 상구장 있고, 뒤에는 침상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고, 딱 이런 구조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레이아웃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각커튼도 다 설치가 됐는데, 지금 요 후면만 저희가 설치를 못했어요. 요게, 이게 뭐 저희 공장에서 올 때 빠진 건지 여기 와서 잊어버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건 다시 나중에 보내드려서 현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가 좀 다 되었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실 때는 모기장, 저희가 뭐 모기장 필수죠. 슬라이드 모기장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뭐 저희가 어떤 데들은 이쪽에도 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기 싫고, 저희는 후레임이 이쪽에는 없어요. 자, 보시면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자, 여기 그 외부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기장 설치 사용 안 하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 안 하실 때는 여기 가림막 하냐 여기 받침대 하나 더 넣어서 모기 모래 같은 것들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지금 차량 자체에 전동 스텝이 있는데 여기 약간 좀 요 차량 자체 전동 스텝이 약간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따로 정비를 하실 것 같고, 테이블 앞에 자 1인 2인 3인 4인 4인승이고요 자, 회전 시트 다 적용이 됐고, TV, 벙커 수납, 전자레인지, 오디오, 그리고 에어컨이 여기는 필리핀 특성상 저희가 DC형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는, 요거는, 좀 더 시원하게 쓰기 위해서 220V, 요거 7 시리즈인데, 요게 이제 도메틱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저희가 요 전에 좀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문을 닫고서, 잠깐 좀 틀어놨을 때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추운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뒤에 위에 차량 자체 에어컨 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조명 키면 포인트 조명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도메틱 싱크볼 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자, 여기 저희가 컨트롤 패널은 저희가 기존 거 그냥 나인 캠핑카 저희 요거 저희가 그 기존 거도 사용하고, 사실은 여기에 좀 뭐가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원래 저희가 D5가 들어가면 여기가 D5 컨트롤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특히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원래 MT50이 들어가는 자리, 이건 D5 컨트롤 들어가는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특성상 여기 태양광을 넣지 않았고요. 여기 저희가 무시동 히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마감판을 하나 붙여서 마감을 했고 220 시거 이렇게 다 준비가 USB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양전장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수납은 자 보시면 자 여기 벙커 수납 그리고 후면장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아까 뒤에서 보셨던 트렁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보일러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사실은 밑에 수납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볼게요. 화장실은 자, 도메틱 아니 대포드 고정변기 설치되어 있고 여기 와서 또참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얘를 이거하고 얘하고 이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물 빠지는 게 저희가 안 가지고 와서 여기 필리핀 현지에서 조달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현지에서 사다가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뭐 저희가 준비가 다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빠진 게 거의 없이 다잘 가져왔어요. 뭐 물론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려면 뭐 몇백 가지 뭐 이렇게 뭐 몇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부품 하나하나를 저희가 잘 챙겨서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좀 빠졌고 그것도 뭐 작은 것들 뭐 여기 이제 여기 좀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커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 커버를 좀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 커버 하나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뭐 밖에 이제 부품 일부 뭐 조그만 것들 한두 가지 정도 빠졌는데 한세 가지 정도 그 커튼하고 그래서 그것만 보내드리면 거의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될것 같고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보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래도 만전을 다해서 보내서 준비가 다잘 돼서 오늘이 정확히 8일차 8일차 만에 거의 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잠깐 사이에 8일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될 거라고는 사실 좀 의, 좀 100% 저희가 좀더 나중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마무리가 잘 됐어요. 여기 차주분께서도 뭐 아주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여기 필리핀에서는 요 정도 감도를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다고 해요. 물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셨겠지만 아주 이번 기회에 저희도 뭐 새로운 경험도 하고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짧은 기간에 캠핑카로 제작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역시 준비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뭐 저희가 솔라티 캠핑카 뭐 저희가 하도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반 이렇게 와서 한 8일 만에 캠핑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새롭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더 보여드릴 거는 없어요. 사실 요거 이제 전기 쪽 한번 설명 더 드리면 얘는 배터리가 에코파워팩 600짜리 3개, 1800암페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는 한전 충전 없이 에어컨도 뭐 한참 돌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요거는 저희가 권해드린 게 아니고 차주분께서 요 정도 스펙을 원하셔서 해드렸고 얘는 인버터도 저희가 통합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 요쪽을 한번 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배터리가 잘안 보이죠? 지금 배터리가 이 바닥면에 여기 지금 600짜리인데 올라와 있습니다. 600짜리가 두 개가 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하나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총세 개에서 1600암페어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4kW 인버터 그리고 우리가 절체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공간이 좀안 나와서 이게 절체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저희가 원래 통합 인버터를 쓸 때는 절체기가 내장형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얘는 절체기가 이제 인버터를 통합 인버터를 사용 안 하고 일반을 쓰다 보니까 절체기가 별도로 필요했고 지금 뒤에 보시면 환기팬을 하나 더 달아놨어요. 저희가 얘는 이제 에어컨을 돌리려면
뭐 10시간 이상 돌릴 수도 있고, 인버터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환풍팬도 뒤에 쪽으로 별도로 강제 배기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자, 여기는 흡입구도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자, 그리고 뭐 한전 충전 50A 저희가 넣었고요. 자, 이렇게 뭐 깨끗하게 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한번 보여드린 김에 보일러실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맞고요. 자, 뭐 보여드린 김에 다 보여드리죠. 자, 여기는 자 물통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저희가 청수통은 200리터, 자 200리터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이거 다 저희가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 보내온 건데, 물 지금 뭐 많이 가득 들어있죠? 여기가 격벽도 있고, 여기 다 되어 있고, 200리터입니다. 청수 200리터에 오수는 80리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설비 쪽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사실 설비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없어요. 무시동 히터가 없어서. 아, 이거. 보시면, 자, 청소 수리센터 작업되어 있고, 없죠. 보시면, 시플로 워터펌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청수. 이쪽은 화장실 쪽, 그 세면대 쪽, 요 뒤로 간 거는 그 주방 쪽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차량은 다 보여드렸고, 자, 요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청소부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계약 차량 문의를 받고 약 한 달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구를 제작하고. 사실은 가구를 제작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면 여기 현지에 와서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차량이 저희가 캠핑카는 아니지만 저희가 공장에 그 차대가 한 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 뜯어놨는데 차대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다 한 번씩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 문제 없는 것들을 다시 도장을 다 해서 이렇게 온 거라서 와서 뭐 크게 재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다 준비를 다 거의 90% 이상 다 준비를 해갖고 와서 딱딱딱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 저희가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포장을 다 해서 저희가 해운사를 통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약 여기에 얼마 정도 양으로 있지만 차량으로 1톤 차 한 대 반 정도 분량을 저희가 보내서 필리핀까지 해운 운송을 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진 않았고 차주분이 운영하시는 거래하시는 해운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동했고, 저희가 도착하고 정확하게 8일 차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1일 차는 저희가 이제 도착하고서 한 10시나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탈거 뭐 영상 다 나오겠지만 제 1일 차에는 탈거 작업을 하고 필요한 이제 단열 작업들을 그 첫날하고 이틀에 걸쳐서 단열 작업을 했어요. 이틀이 조금 더 걸렸어요. 이틀 반 정도 걸렸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여기 현지에 여기 차주분이 그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있었는데, 필리핀 현지인들이 도와줘서 세 명 정도가 동시에 한 5만 했을 때 약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 작업을 단열 작업을 다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공 작업은 둘째 날부터 셋째 날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했어요. 첫째 날은 이제 단열 작업하고, 둘째 날까지 단열 작업하고, 배선 이런 것들 정리하고, 실제로 목공은 3일차, 4일차, 5일차 거의 3일에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뭐 누가 보면 뭐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건데, 3일차에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물론 부분 빠진 거는 뭐 지금 8일차까지 계속 다 했어요. 그렇지만 3일차까지 저희가 목공 3일차까지 다 마무리, 특히 이제 목공 2일차까지 심상까지 다 작업을 해서 저희가 5일차 그러니까 따지면 5일차 그러니까 목공을 3일차 4일차 작업 5일차까지 했지만,
4일차까지 침상 작업까지 다 해서 전기가 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놨고, 전기 설비 쪽이 정비 쪽까지 저희가 5일차에 현지에서 저희 직원들이 도착을 해서 5일차부터 정비 뭐 전기 설비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 6, 7, 8 해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사실상 어제 전기나 설비까지는 어제 다 마무리가 돼서 7일차까지 다 끝난 거고, 사실 8일차 오늘은 청소하고 뭐 미진한 거 좀 정리하고 뭐 하고, 오후에 인수인계, 여기 현지인들한테 인수인계도 하고,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 빠진 거는 저희가 보내드리면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가 시공을 하셔라, 이렇게 인수인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차주분도 만족해 하시고 하셔서, 뭐 요거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대는 뭐 여기 참치회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1일차부터 8일차까지 있는 동안 숙소도 뭐 편하게 생활했고, 그리고 식사가 너무 훌륭해서 이게 와서 땀 좀 흘리고 한 1, 2kg는 빼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1, 2kg 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요거 영상 저희가 다시 편집을 좀 해서 저희가 그 타임랩스 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다 찍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뭐 실내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악조건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업이 우선이어야지 저희가 영상이 먼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서 영상이 군데군데가 좀 빠진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 제가 그래도 군데군데 잘 찍어놨으니까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뭐 북미 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뭐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도 뭐 저희 거를 좀 보내주면, 가구나 이런 것들 좀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서 뭐 본인이 받아서 뭐 조립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의, 뭐 그리고 뉴욕 쪽에서도 얼마 한 두 달 전에 뉴욕 쪽에서도 다녀가셨고, 그 전에도 뭐 여기저기에서 사실 문의가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여건도 잘 안 됐었고 바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작업하는 방법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꼭 솔라티가 아니라도,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차종이 솔라티도 있지만 루노마스터도 있고, 이제 대부분 문의 주시는 거는 사실은 트랜짓이에요. 트랜짓 저희가 이제 모델이 저희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중고차를 구매를 해 놓으셔도 되고, 뭐 새 차를 구매해 놓으셔도 되고, 저희가 가구들 이렇게 다 해서 해상으로 보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인계해 드려도 된다는 한 방법이 있으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저희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견적 드리고, 뭐 서로가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해서 캠핑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들 많이 많이 주세요. 저희가 베트남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뭐 미국도 갈 수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뭐 호주도 갈 수 있고, 뉴질랜드도 갈 수 있고, 주시면 저희가 뭐 서로 조건만 맞다면 저희가 어디든 출장을 가서 완벽한 캠핑카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점이 있죠. 물론 뭐 해외에서 더 훌륭한 캠핑카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인에 맞는 그런 캠핑카도 원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문의들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